이번 클립에서는 우리 뭐 영혼 공부를 하다가 우리 신체 부위에 대한 명칭들 이런 것도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머리 부분, 목을 포함한 이 부분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클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어떤 생각의 중추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를 영어로 헤드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아실 텐데요. 이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나뉘냐에 따라서 우리가 특정한 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head forward 이러면은 어디로 향하다. 자, 그럼 요 머리의 앞부분을 뭐라 합니까? 우리 앞이라는 단어가 before 아닙니까? 거기에서 be가 떨어져 나가고 forehead 이러면 이게 이마죠. 자, 그 다음 우리 머리의 그리스 표현은 딱 요거거든요. K-pop. 우리 그 사전 찾아보면 두상돌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수고 이렇게 되면 복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 캐피털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크게 몇 가지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뭡니까? 수도.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 아닙니까? 그 수도가 머리 숫자를 써서 머리 숫자의 길도자. 그래서 이게 수도고요. 그 다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뜻. 그 다음 또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주요한이라는 뜻의 그런 뜻이 되죠. 물론 capital letter, L-E-T-T-E-R 그걸 쓰면 대문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capitalism 아닙니까? ISM이 붙으면 무슨 무슨 주의니까. 자, 그 다음 우리 머리에 뭘 썼습니까? 모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 캡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조직에 있어서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캡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이죠. 자, 그 다음 잔인한 말이지만 이 캡은 헤이 이러면 요 캡이 모자, AT가 붙으면 메이커, D는 오프입니다. 머리를 떼어내죠. 이 바로 참수하다. 저 참수하다를 또 저 헤드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be head 이렇게 해도 이제 참수하다, 머리를 떼어내다가 되죠. 자, 그럼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그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그 골격을 뭐랍니까? 부제골이라고 하죠. 그게 스컬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우리를 뭐랍니까? 뇌라고 하죠. 브레인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브레인을 우리 어떻게 씻는다 라는 단어 브레인 와시하고 합치면 이게 바로 세뇌하다. 자, 그 다음 우리 브레인과 관련돼서 많이 듣게 된 표현들이 뭘까요? 브레인스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 뇌에 폭풍과 물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뇌의 사고가 순간 혼란이 오죠. 그래서 뭐 정신착란, 사고 정지 상태 이런 것도 오지만 이게 또 뇌에서 폭풍우가 일듯이 기막힌 생각이 도는, 그래서 뭐 묘안이니 영감이니 이런 말도 우리 브레인스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뇌와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하죠. 비트는 치다 때리던데 your brain out 이러면 너의 뇌를 짜내봐 라는 뜻이 되겠죠. 말 그대로 생각을 해봐 라는 뜻이겠죠. 뇌를 써봐 라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 우리 또 그 외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눈썹을 뭐랍니까? 눈썹은 일반적인 눈썹은 아이 브라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속눈썹을 뭐라고 합니까? 여성분들은 우리 화장품에서 그런 아예 그게 속눈썹이라는 뜻인데 그 용어로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이 래시아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눈으로 한번 가볼까요? 눈은 아이라는 건 뭐 다 알 것이고 그 눈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아이볼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 뭔가를 야린다 할 때 이 뭔가를 야리기 위해서는 눈을 그쪽으로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알을 굴려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볼 자체가 뭔가를 야리다 라는 뜻에서 Are you eyeballing me boys? 이렇게 하면 니 지금 나를 야리고 있냐? 이런 표현도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아이볼을 뭐 동공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합니까? Pupil 이런 것도 있죠. 자, 우리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라식 수술을 한다? 그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허니어 이래가지고 이게 각막이죠. 허니어의 구조는 또 뭐 우리 그 저 카메라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상이 맺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망막이라고 하죠. 그거 레터나 이런 거로 나오죠. 물론 빛을 조절하는 거 그걸 아이리스라고 하죠. 이게 바로 봉채 아닙니까? 자, 그다음 또 이게 뭐 붓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저성으로 갈 때 우리가 강을 뭐 레테강이다 뭐 코키토스강이다 뭐 이런가 여러 가지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레테강이 망각의 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 그 망각의 강을 건너기 전에 그 걸어가는 길 옆으로 피어 있는 꽃이 바로 아이리스고 그 아이리스를 보면서 우리가 살던 세상의 기억을 다 지워버려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아이리스 꽃이라고 하죠. 자, 뭐 그다음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뺨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 칙이라고 하죠. 그 칙을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우리 칙에 있는 이 뼈를 뭐라고 할까요? 칙본. 그러니까 이거는 광대뼈겠죠? 그다음 우리 뭐 얼굴 전체 앞에 있어지만 우리 슬랩은 치다 때리다거든요. 자, 그러면 in the face 이런 표현을 쓰면 얼굴을 맞았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모욕이라는 거, 수치심. 이런 뜻으로 slap in the face 이렇게도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귀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ear. 자, 우리 귀에 있는 이게가 뭐 두껍다, 얇다 이러면 잘 먹고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귓볼이잖아요. ear로. 자, 그러면 귀에 있는 이 드럼은 무슨 뜻일까요? 드럼은 치면 소리가 전폭되지 않습니까? 그 전폭 기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고막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요 귀하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코. 코는 노즈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노즈의 nostril 이러면 이게 콧구멍이거든요. 자, 그러면 nose to nose, nose 이러면 코와 코를 맞대는 거죠. 이게 바로 face to face거든요.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와 코, 코, 이, 아니 귀. 그러면 우리가 이 귀를 귀자 한자로 쓰면 코는 코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 이런 표현이야 뭐 그거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나오는 사자성어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이별령, 비별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게가 나오죠. 자, 그다음 우리 이거 코와 관련해 가지고 이 말 말고도 또 쓰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코뿔소 이러면 이 단어를 쓰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라이너 세러토스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요 라이너가 뭐냐? 코고요. 세러토 이게 뭐 케라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케라틴일 때는 C를 K로 바꿔서 K-E-R-A-T-I 그게 각질 뭐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 라이너가 코 세러토스 이게 바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뿔소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그 케라틴이 어떻게 또 쓰이느냐? 이 뿌리라는 뿔각자 그래서 각질 뭐 이럴 때 그렇게도 쓰이지만 이 뿔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리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어떻게 각선비 이 다리의 선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각광이 뭡니까? 이 다리각자의 빛을 빛광자를 쓰니까 이 밑바닥에서 위로 쳐 올리면서 다리 쪽으로 비춰주는 빛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각광을 받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다음 우리 조선 시대 하인 하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설번터, 메이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니까 이 분들 중에서 남자 하인은 머리에 푸른 두건을 쓴다고 해서 청두라고 하고요. 여자 하인들은 치마를 입고 두르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치마 밑부분에 이 다리가 빨갛게 햇볕에 걸리죠. 그래서 붉을 적자에 다리 각자를 써서 적각이면은 이게 바로 여자 하인을 뜻한다는 거.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 이빨로 한번 가볼까요? 이빨. 이빨로 이러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키스, 투스 키스 이런 거 다 알죠? 자, 그러면 앞니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앞니? 앞니는 뭔가를 자르면 되는 거죠. 우리 가위를 시저 이랬듯이 인시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CIS가 자르다. 그래서 물론 앞니니까 front, 키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앞니 옆에 뭐가 있습니까? 송곳니, 뭔가를 찢는 기능을 하죠. 이거는 앞니를 자르는 기능을 하고, 그 송곳니는 우리가 어떻게, 송곳니가 아주 특이한 그 인상적인 동물이 뭡니까? 개 아닙니까? 그래서 K9 이러면 개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K9 키스. 자, 그 안쪽에 있는 거 뭡니까?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거. 그 어금니죠. 그걸 우리 그냥 몰라 이죠. 그러면 그 안쪽에서 뭐 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안 나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철이면 와이저의 명사형 위저덤이 지혜 철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 철되면 나는 이빨이다 해서 이게 바로 위저덤 티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그러면 우리 자 입술은 립이라고 하죠. 자, 입술을 읽어 립 리딩 이러면 이게 뭘까요? 바로 독순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 턱을 뭐라고 할까요? 턱은 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저라는 표현도 있고요. 우리 조스바 할 때 그 조스가 상어 아닙니다. 이 턱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가 다 턱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사람이 힘없이 축 처져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힘내, 기운내 이런 표현을 말해주잖아요. 그럴 때 영어식 표현은 keep your chin up 뭐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물론 뭐 perk up 이러면 이것도 다 기운내, cheer up 이런 거 다 기운내 이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턱과 관련해가지고 턱이 jaw 라고 했잖아요. jaw가 drop해요. 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jaw dropping 이게 뭐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면 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에서 저 드랍핑을 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표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턱 주위, 코 주위 할 것 없이 이 기비토로 나는 털, 즉 구렛나루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렛나루 이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위스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이 위에서는 작지만 위로 갈수록 커져 내려가거나 이런 브랜드를 뭐라고 합니까? 그거 바로 머튼 찹스라고 하죠. 머튼 찹스 이게 바로 브랜드로. 또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거와 비슷하지만 여기 이 위쪽에서부터 이 턱수염까지 쭉 이어지는 게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사이더 번스라고 하죠. 그 다음 또 여기 코에 나는 수염은 뭐라고 합니까? 머스테쉬라고 하죠. 그 다음 턱에 나는 수염은 뭡니까? 비어드죠. 그 다음 할아버지들 보면은 요 턱 밑으로 이렇게 내려떨어 나는 거 그 염소수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소는 보트 아닙니까? 그래서 보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목 쪽에 가보면은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목 쪽에 굵직한 거 뭔가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게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이브가 그 사악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가 뭐 굳이 꼭 그쪽 그 기후상 이스라엘 그쪽 기후상 사과는 아닐 것이다. 사과가 재배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사과가 아니라 뭐 바나나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죠. 자, 어찌됐든 이 선악과를 먹고 맛있으니까 원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브가 먼저 먹어보고 아담에게 건네주죠. 그러면 아담이 먹다가 어떻게 딱 걸리죠. 그 신에게.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울컥 삼키다가 여기 목에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결후, 결구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에덤서 애플이라고 한다는 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목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근데 넥겐 넥이라는 표현 한번 보시면은 이 목과 목인데 자 우리 홀스 레이스 즉 경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대상사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하는 이 말들이 전력 질주를 해서 어떻게 이 목과 목이 거의 비슷하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목 하나 차이로 성패가 결정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막상막하 내지는 우리 이런 표현도 쓰죠? 영호 상바지라는 표현 뭐 이렇다면 물론 목에 걸쳐있는 이 레이스, 끈 이런 표현 쓰면 레크리스 이게 바로 목걸이 아닙니까? 자 우리 뭐 신체 부위 중에서 이 간단하게 이 머리 쪽 목을 포함한 이 머리 쪽도 생각해 볼게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거든요 솔직히는 이 그 머리 속에 우리 뭐 대뇌피질이다 뭐 이런 것도 시험을 보다 보면 나오죠 그 대뇌피질 같은 경우 콜텍스 CORTX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기 기억 장치 뭡니까? 해마 바닷속에 해마를 닮았다 이래서 Seahorse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독해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충분히 잠도가 될 거니까 이건 잘 활용해 보십시오